자, 안녕하세요. 제너레티브 AI, 생성형 AI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챗 GPT가 출시된 이후에 AI, 특히 제너레티브 AI, 생성형 AI가 많은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아주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많은 개발자들은 제너레티브 AI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직이나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더 나쁜 문제들과 같은 단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광자에서는요, 제너리티브 AI가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 그리고 이를 업무나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너리티브 AI는 매우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제너리티브 AI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비기술적인 이해를 정확히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고요. 이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교육 과정은 기술 또는 인공지능 배경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과학, 공학, 인문학, 예술 또는 기타 분야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리티브 AI는요, 오픈 AI가 챗 GPT를 말하자면 출시한 2022년도 11월경, 2022년도 4분기 정도에죠. 주류에 관심을 끌었는데요. 맥킨지에 따르면 제너리티브 AI가 매년 2조 6천억에서 또는 4조 4천억 달러의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세계 GDP를 7%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와 유펜의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의 80% 이상이 매일 수행하는 작업이나 작업의 한 10%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사실은 동일한 연구에 따르면요, 작업이나 업무가 제너리티브 AI 영향을 50% 이상 받는 근로자가 한 20%에 달할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엄청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자동화를 통한 실직에 대한 우려로 바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제너리티브 AI, 생성형 AI란 무엇일까요? 이그 용어는요, 고품질의 컨텐츠, 예를 들어서 텍스트나 이미지나 오디오 같은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생성형 AI라고 부릅니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제너리티브 AI 또는 생성형 AI는 오픈 AI에서 출시한 챗 GPT가 될수 있겠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지침, 즉 여기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로버트 선글라스의 새로운 라인에 대한 소셜 포스트 캡션을 세개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적절한 문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예가 하나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용자들이 이와 같은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또는 다이렉트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에 익숙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다른 예로는 구글에서 출시한 바드라는 이러한 생성형 AI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빙 챗이라는 이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엔 프롬프트라는 텍스트만 입력하면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컴퍼니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는 이미 우리 삶에 널리 퍼져 있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아무 생각 없이 AI를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빙에서 웹 검색을 할 때, 그게 바로 사실은 AI가 사용되고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AI가
실제로 당신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AI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방문할 때마다 영화 상품을 그 추천해주는 AI가 그 배경에서 말하자면 동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런 그 AI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데요. 이 많은 AI 시스템은 사실은 그 복잡하고 구축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생성형 AI가 많은 AI 애플리케이션을 훨씬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는 그 특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 제공되는 AI 제품 수와 또는 그 다양성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몇 차례 다루게 될 그 내용 중 하나가 제너레티브 AI를 통해서 기업에서 매우 가치 있는 AI 어플리케이션을 훨씬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그 생성형 AI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를 생성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컨텐츠 중에 지금까지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히 텍스트 생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만 적절히 주어진다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 이미지, 여기서는 미드전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한 가지 예인데요. 그리고 A Beautiful Pastoral Mountain Scene Landscape Painting Style 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고요. 또는 이와 같이 그 사실적인 이미지 Two Cute Kitten Playing 이라는 그 명령에 맞춰서 그 사진과 같은 이미지도 이건 달리를 사용한 한 가지 예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너레티브 AI는 오디오나 비디오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그 머티리얼의 원 저자인 앤드류 응 교수가 작성한 그 소위 오디오 클론을 한번 살짝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Hi, I'm an AI generated voice clone of Andrew. Andrew never actually said these words. 자, 이와 같이 가짜로 그 비디오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 사정상 제가 그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이와 같이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오디오와 비디오도 생성하는 것이 생성형 AI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그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또한 파괴적인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작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 제너레티브 AI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일반 사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며 그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ChatGPT나 바드와 같은 시스템이 그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 기능은 거의 마술처럼 보입니다. 그 이는 AI 기술의 큰 진전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텍스트 생성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동영상에서는 그 제너레티브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이를 통해서 제너레티브 AI 기술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 의지하고 싶지 않은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제너레티브 AI가 AI 환경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AI에 대해서 많은 화제와 관심 그리고 과대광고가 존재하는데 AI를 생각할 때 가장 유용한 접근법은 도구들의 컬렉션 또는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AI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소위 supervised learning, 지도 학습이라는 겁니다. 이 지도 학습은요, 사물에 그 라벨을 붙이는 거, 대상에다가 이름 붙이는 이런 작업을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그 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건데 바로 제너레티브 AI, 이 동영상의 주제인 생성형 AI입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이라는 툴도 있고요. 또는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좌에서는 그 지도 학습에 관한 내용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보고 그 대부분의 시간은 제너레티브 AI, 생성형 AI에 대한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 지도학습과
그리고 생성형 AI라는 요두 가지가 오늘날 그 AI에 그 활용되는 그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지도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성형 AI는 지도학습을 사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학습은요, A라고 부르는 입력이 주어져 있을 때, 인풋이 주어져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아웃풋, 여기선 B라고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아웃풋을 그 컴퓨터가 생성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메일이 주어지면 지도학습을 통해서 이 해당 이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보통 1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스팸 메일이 아닌지 0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입력이 이 A가 이메일이고요. 그리고 B 출력이 말하자면 스팸인지 아닌지 출력하는 0 또는 1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보통 0이 그 스팸이 아니란 뜻이고 1은 스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날 그 스팸 필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그 광고와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일부 정보가 주어졌을 때 AI 시스템이 해당 광고를 사용자가 클릭할지 또는 클릭 안 할지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그 결과 B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I 시스템은 해당 그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더 많은 이러한 광고를 뭐 넣는다, 게재함으로써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상당한 수익을 그 창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그 지도학습을 통해서 차량의 전방에 찍힌 그런 사진 또는 그 레이더 정보를 우리가 입력받아서 다른 차량에,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용 그 엑스레이 이미지를 찍으면 의료 진단이라는 어떤 특정한 병이 있다 없다를 라벨을 붙일 수가 또 있겠죠. 또한 그 이제 제조 회사에서 어떤 조립 라인에서 그 예를 들어서 휴대폰 조립 라인이라면 그 조립 라인에 그 움직여 다니는 휴대전화의 이미지를 찍어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그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다고 볼수 있고요. 또한 그 음성 인식 분야에서는요, 그 입력으로 그 오디오 녹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걸 텍스트로 우리가 라벨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예로 여기 주어져 있는 게그 비즈니스 제품에 대한 그 리뷰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이나 또는 다른 어떤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즈니스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그 이것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보통 긍정적인 리뷰인지 부정적인 리뷰인지를 우리가 그 라벨로 만약에 판단해서 붙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비즈니스에 대한 평판을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010년부터 2020년, 지난 그 10년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기간은 그 대규모 지도학습의 그 10년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바로 현대 그 생성형 AI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2010년경부터 우리가 발견한 거는 그 많은 응용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이 작은 크기, small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경우에는 성능이 데이터가 늘어나도 이 수직주, 퍼포먼스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서 더 나아지지 않는 이런 그래프 형태를 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그
그 AI에다가 말하자면 수만 또는 수십만 시간의 데이터를 그 들려주더라도 많은 양의 데이터지만 작은 양의 오디오 데이터만 들은 시스템에 비해 정확도가 그다지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러한 그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그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는요, 매우 큰 모델, 그 AI의 모델을 굉장히 크게 만든 경우에는 그 빠르고 그리고 강력한 메모리가 있는 컴퓨터에서 AI를 훈련한다면 더 많은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대규모 지도 학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지만요. 사물의 레이블을 지정하기 위한 초대형 모델이라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생성형 AI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씀으로써 커다란 AI 모델의 퍼포먼스가 좋게 나타나는 이러한 그 양상의 결과물로 생성형 AI가 이제 그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대형 언어 모델, 보통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거대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모델이라는 거를 약자로 LLM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러한 그 거대 언어 모델에는 사용자가 앞에 주는 이러한 문장들, 이걸 프롬프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침이라고도 보통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요. I love eating. 이런 지침이 주어졌을 때, 이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문장, 당연히 완성될 수 있는 문장의 종류는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AI가 bagels with cream cheese라고 말해도 되고요. 나는 크림치즈와 베이글을 좋아해. 또는 I love eating my mother's meatloaf.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미트로프를 좋아해. 나는 그 eating out with friends, 친구들하고 외식하는 거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문장의 완성을 보통 그 LML, 즉 대형 언어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LML은 그 지도학습을 사용해서 구축됩니다. 자, 이는 A라는 것을 입력했을 때 우리가 B라는 것을 출력하는 기술을 지도학습, 이런 그 AI 방법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도학습에 학습을 사용한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그 예측하게 되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문장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이 거대 언어 모델에 동작되는 또는 구축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I 시스템이 인터넷에서 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이와 같다고 봅시다. My favorite food is a bagel with 크림치즈라는 요 문장을 찾았을 때, 이와 같은 문장을 이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우리가 변환해서 그거를 지도학습의 훈련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그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즉, 입력으로 My favorite food is a 까지만을 입력으로 사용했을 땐그 다음에 단어가 무엇이 와야 됩니까? 당연히 베이글이라는 단어가 와야 되는 거니까 이 베이글이 출력 단어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My favorite food is a bagel 까지가 입력이면은 그 다음 단어는 with가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My favorite food is a bagel with가 입력 프롬프트라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는 이 문장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크림이 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끝에 이제 또 치즈가 나오는 이러한 입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그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서 여러 개의 입력 A와 그리고 그 출력 B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LML이 그 학습하기 위해서 다음 단어가 그러니까 학습을 하면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대규모 그 소위 언어 모델, 그러니까 그 거대 언어 모델에서는요,
아주 커다란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그 수천억 단어에서 또는 뭐 수족의 단어 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가 주어지면은 챗GPT와 같은 그 대규모 언어, 거대 언어 모델이 말하자면 훈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해당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을 몇 가지 추가 단어를 생성하는데 아주 능숙하게 동작합니다. 지금은 몇 가지 그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LLM이 단순히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침을 따르는 법을 배우고 그 결과가 그 안전하게 출력되도록 하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는데요. 하지만 그 LLM의 중심, 즉 거대 언어 모델의 중심에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대형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를 반복적으로 예측하도록 훈련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러한 모델을 직장에서 또는 그 일상생활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글을 쓰거나 어떤 정보를 찾거나 사고력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동반자가 되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LLM은, 그러니까 LLM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새로운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LLM은 때때로 사실을 조작해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걸 환각이라고 하는데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데 여러분들 진심이라면 아마 믿을 수 있는 출처를 통해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가 세 개인 것을 정확하게 그 이해하고 있다고 알수 있고요. 때때로 그 LLM과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LM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LLM 라틴어로 레그넘 마지스터를 의미하며 법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질문을 하면 되겠죠. AI의 맥락에서는 LLM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LLM은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정확한 그러한 정보를 우리한테 그 알려주는 그러한 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LLM을 그 때로 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사고의 파트너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문장을 작성할 때 글쓰기 다듬을 때 LLM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명확하게 다음을 다시 작성합니다. 한 다음에 어떤 문장을 주면 전 세계 학생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졸업후를 포함한 평생 동안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면은 LLM이 여러분들한테 좀더 명확하게, 좀더 컴팩트하게 전 세계 학생들은 학습이 학교를 넘어 평생 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줄 수도 있겠죠. 또한 LLM이 그 여러분을 위해서 텍스트를 말하자면은 그 만들어 주는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트럭과 관련된 세 단어로, 그러니까 아니 3살짜리 어린아이가 양치질을 할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트럭과 관련된 한 300자 이야기를 작성해줘 하면은 어떤 그 동화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투스빌이라는 마을에 팀이라는 행복한 견인차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이는 자신의 반짝이는 범퍼에 흐릿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이를 닦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이런 꽤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설이 어떤 소설가가 쓴 이야기만큼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재미로 그 생각하면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때때로 그 어떤 정보를 찾다가 웹 검색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는 LLM을 사용해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운동하다가 그 발목이 삐어서 발목 염좌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고 싶다면 당연히 그웹 검색을 통해 가지고 매우 권위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그 해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출처를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건 미국 사이트입니다만 메요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하버드 헬스에서 가져온 웹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발목 염좌에 대한 조치를 알려주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일 것 같습니다. 또한 LML을 가지고서 염좌 발목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답을 얻기는 못지만 그 LML이 뭔가를 꾸며내려 하는 성향도 있고요. 때때로 창조적인 그 말을 아주 권위 있고 자신감 있는 것처럼 어조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LLM이 제안하는 바를 따르기 전에 아무래도 좀더 권위 있는 그 건강 관리 또는 의학에 대한 사이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파인애플 파이를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해볼까요? 레시피를 찾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파인애플 파이 레시피 치면은 아니, 꽤 좋은 그런 결과를 아주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LLM에 대신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LLM이 솔직히 괜찮을 수도 있지만 다소 이상한 레시피를 말하자면은 그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따라서 애플파이 같은 그러니까 파인애플 파이 같은 그 일상적인 잘 알려진 그러한 그 음식의 레시피를 구한다면은 아무래도 좀더그 권위 그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잘 알려진 그런 레시피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난해한 경우를 찾을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커피를 넣은 파인애플 파이를 만들어 보라라고 권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커피 인퓨즈드 파인애플 파이 이렇게 입력으로 그 검색을 찾아보면 웹 페이지를 실제로 찾아지는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그런 레시피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웹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 이러한 경우에는 LML을 통해서 어떻게 커피를 굽고, 말하자면 파인애플 파이, 그러니까 파인애플 파이를 굽고 커피를 주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이런 얻는데 이런 LLM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살펴본 것들은 그웹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 잠깐만요. 네, 지금까지 그 다시 말씀드리면 살펴본 그러한 예제들은 LLM용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용할 수 있는 작업 몇 가지를 살펴본 거고요. 그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더 많은 예제 그리고 강점과 약점에 대한 논의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서는요, 범용 기술인 그 생성형 AI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논의해서 글쓰기, 읽기, 채팅 등그 생성형 AI가 할수 있는 모든 작업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형 AI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AI 자체가 범용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운송하는데,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는 음식을 데우는데, 이러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AI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용도로만 유용한 게 아니라, 많은 용도로 유용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범용 기술이 그 제너러티브 그러니까 제너럴 테크놀로지죠. 범용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전기와 마찬가지로 AI는 그 많은 작업에 유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전기가 무엇에 좋은지 또는 인터넷은 어디에 좋은지 이런 거를 물어본다면은 이건 일종의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전기가 무엇에 좋은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넓게 퍼져 있고 우리 주변에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도학습은 스팸 필터링, 광고, 음성 인식, 뭐 평판 모니터링 등과 같은 다양한 작업에 유용한데요. 그 지도학습이 AI, 즉 생성형 AI, Generative AI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LLM이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업을 살펴보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문에 답하고 글 쓰는 걸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LLM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좀 더 폭넓게 좀 더 그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글쓰기 기능과 읽기 기능, 채팅 기능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생성형 AI는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글쓰기에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보통 그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 도구를 브레인스토밍 동반자로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의 이름을 말하자면은 조금 브레인스토밍 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와 같이 창의적인 그런 제안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LLM은 그 질문에 답하는데도 능숙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관련된 정보만 그 제공할 수 있는 그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팀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도와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그 스태프가 그 파킹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피스 레벨 1, 2에 파킹할 수 있습니다. 뭐 스티커를 어디에 붙이세요? 뭐 이런 그 정보를 줄 수도 있겠죠. 자, 이 Generative AI, 생성형 AI는 글 쓰는 거 외에 읽기라고 하는 작업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 보통 읽기라고 하면은요, 비교적 긴 정보를 제공하고 짧은 결과를 생성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그 쇼핑 전자상거래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고객 이메일을 받는 경우에 생성형 AI가 고객 그 이메일을 읽고서 이 이메일이 불만인지 아닌지 이걸 매우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만 사항을 그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I love my new Llama t-shirts. The fabric is so soft. 아주 부드럽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그 컴플레인이 아니죠. 당연히 불만은 아니고 해당 그 부서는 의류 부서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I wore my Llama t-shirts to a friend's wedding and now they're mad at me for stealing the show. 그러면 이거는 뭐 일종의 무슨 불만 아닌 약간 애교 섞인 불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 의류 관련된 이러한 그 부서에 해당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적절한 부서로 이 이메일을 라우팅하는데 그 AI를 그 생성 AI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읽기 작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요, 비교적 긴 텍스트, 예를 들어서 고객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그 다양한 그 리뷰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에 비교적 짧은 결과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는 아니요, 또는 불만인지 아닌지. 사실은 근데 이러한 그 특정한 목적의 작업은 그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에서도 사용해서도 이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특히 읽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이와 같은 그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다른 그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카테고리는 챗봇 유형입니다. 이런 그 대화하는 이러한 그 기능의 작업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챗GPT, 바드, 빙 이런 것들이 다 그 범용 챗봇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생성형 AI 기술과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서 많은
특수 목적의 채팅봇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고 있는 얘는 온라인 주문을 받을 때 챗봇이 어떻게 그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Welcome to Beta Burger. I'd like cheeseburger for delivery. 그 주문하고 싶은 거죠. 배달. 그리고 awesome. Anything else? Thank you. 뭐 한 다음에 그 2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등등 이 예시에서 온라인 주문을 받을 때 챗봇이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보여주는데 사용자가 말을 하면 챗봇이 확인해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주문을 진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ML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두 가지 다른 유형의 LLM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브레인스토밍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챗GPT나 뭐 바드나 빙처럼 그 빙챗처럼 인터넷상에 무료 또는 유료의 이런 그 대규모 언어 모델 중에 하나에다가 이런 프롬프트를 그냥 입력하고 결과를 얻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응용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응용을 보통 우리가 웹 인터페이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메일이 고객의 불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이런 예, 그리고 또는 회사 이메일 그 라우팅을 말하자면 워크플로우에 더 잘 들어맞도록 이렇게 보내는 거, 이러한 것을 그 잘라서 말하자면 이메일 온 거를 잘라서 이런 그 프롬프트 말하자면 넣는데 입력하는 거를 오려 붙인다든지 하는 거는 별로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그 대규모 소프트웨어 자동화에 내장되어 있을 때 유용할 수 있는 이런 LLM 예가 있는데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LML 기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여기서는 APP, 앱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뭐 HR 질문, 그 뭐 홈, 그러니까 이 뭐죠? HR은 Human Resources죠. Human HR 질문에 답변하는 이런 두 번째 글쓰기 예시가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LLM 응용 프로그램으로 더 적합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차 정책에 관한 정보를 액세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그 별도로 LML과 별도로 그런 기능이 부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터넷상에 이런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 어떻게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른 그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 챗봇도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LML 응용 그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의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기호를 사용해서 웹 기반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인지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사례가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챗GPT나 바드나 또는 빙 챗이 바로자면 그 적절한 이러한 웹 애플리케이션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그 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그 앱 인터페이스 기반 애플리케이션도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 읽기, 채팅 이런 세 가지라는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을 여러분들은 제시하게 된 건데요. 다음 이제 비디오에서는 그 각각에 대해서 다양한 예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